제네시스랩은 인터랙티브 AI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AI 휴먼이 질문을 주면 사람이 답변을 하고 그 답변 영상을 AI가 분석하게 됩니다. 사람의 비언어적인 요소를 비주얼 정보, 오디오 정보를 활용해서 분석하고 내용 분석은 음성인식을 통해 나온 스크립트를 자연어 처리로 분석합니다. 이러한 분석 정보를 기반하여 다음 질문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AI 휴먼이 계속 질문을 전달하고 사람이 답변해서 소통을 하게 만드는 기술을 심도 있게 만들어가는 회사입니다. 현재는 인터랙티브 AI를 HR 쪽에서 특히 채용 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면접에서는 다양한 객관적 평가와 채용의 고도화가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니즈이자 문제점입니다. 이 문제를 해당 기술로 해결하기 위해서 HR 시장에서 뷰인터 HR이라는 AI 영상 면접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9년도 두 개의 B2B 고객사에서 20년도에는 16개의 대기업 및 공공기관 고객사로 늘었고 약 100만 건의 AI 영상 면접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매출도 19년도 대비 20년도에 10배로 늘었고 21년에는 벌써 작년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채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감소한 부분이 있었지만 다시 재개되면서 앞으로 많은 기업과 기관들의 사용이 예상됩니다. 현재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 위주로 레퍼런스를 차곡차곡 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AI 영상 면접은 아시아권에서 특히 유용하게 쓸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여러 레퍼런스를 활용해서 해외 진출을 예상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멘탈 헬스 분야로 연구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채용과 마찬가지로 영상 속에서 인터랙티브 AI 기술을 통해 답변자의 정신건강, 우울증 등을 예측하는 것이 목표입니다.